그 손상모가 되었을 때 제가 완전 꿀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잘 발렸죠? 얘를 바르잖아요? 눈물 나게 감동받는 수준으로 부드러워진다. 탈색모, 붙임머리 관리법 엄청 많이 안녕 귀요미들, 슬미입니다. 오늘은 셀프 염색을 할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애쉬 그레이 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셀프 염색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질문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염색 영상을 오랜만에, 진짜 몇 년 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극 손상모가 되었을 때 제가 완전 꿀템도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쉽게 염색하는 방법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염색약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거 EGN 애쉬 그레이 컬러고요. 제가 처음에 이걸로 염색했을 때는 두 통 반을 썼어요. 근데 그럼에도 바르는 게 조금 어려워서 머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얼룩이 진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번째로 했을 때는 염색약을 한 통 반밖에 안 썼는데 얼룩 진 곳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염색이 잘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샴푸 염색입니다. 근데 그 비율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염색약이 1, 그리고 샴푸랑 물을 합쳐서 0.5 비율이에요. 이 염색약이 1제랑 2제를 합치면 140g인데 내가 만약에 한 통만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물이랑 샴푸를 합쳐서 70g만. 자, 이제 염색하기 전에 저희 머리 상태는 이렇고요.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배꼽에 닿을랑 말랑 할 정도의 기장에다가 붙임머리를 붙여서 숯보강을 좀 해놓은 상태여서 제 기준에서도 염색약을 한 통 반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염색약 두 통 이상 사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한 통으로 다 충분히 염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준비물, 이렇게 넓적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1제랑 2제를 섞어서 준비를 해주고, 여기 안에는 또 이렇게 앰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앰플도 같이 넣어서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이 통이 70ml 정도가 돼요. 여기에다가 물을 이 정도 담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흔들어 주는 거죠. 그냥 다 통에다 다 한 방에 부어놓고 이렇게 해서 휘저으려고 하면은 잘 안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랑 염색약 먼저 섞고 그 다음에 샴푸를 이렇게 휘휘 젓는 거를 추천해요. 이렇게 굉장히 너무 잘 섞였어. 너무 여러분 보이죠? 너무 잘 섞였죠? 염색약 통에다가 이렇게 물을 먼저 부어야 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샴푸는 귀찮으니까 그냥 쭉쭉 짜줄게요. 한 10번 정도만. 이렇게 샴푸까지 잘 짜줬으면은 이거를 휘휘 잘 저어줍니다. 아, 너무 잘 섞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주르륵 주르륵하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염색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할게요. 여러분, 준비물! 일단 머리를 아주 잘 빗고 와야 되고, 진짜 조그마해도 괜찮으니까 손거울이 필요해요. 왜냐면 거울 정면에서 보고 약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뒤에를 비춰가지고 다 잘 발렸나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섹션 나누는 거는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리고 이거 느긋하지만 침착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스피드하게 발라주면 됩니다. 여러분, 다 바른 것 같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요. 이 손끝으로 살짝씩 이렇게 눌러가면서 염색약이 골고루 잘 스며들 수 있게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어때요? 진짜 잘 발렸죠? 그쵸? 지금 바르기 시작한 지 15분 정도 됐는데 한 10분 정도만 있다가 머리를 감겠습니다. 심지어 염색약 요만큼 남았어. 짱이죠?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염색이 굉장히 잘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진짜 이 제품 때문에 영상 찍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살롱 10 이너플렉스 모발 강화제. 여러분 진짜 제 탈색모 인생이 벌써 한 7년, 8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좋을 수 있다고 싶은 제품은 처음이에요. 일단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우리 샴푸할 때 머리에 물 적시잖아요. 적시고 샴푸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모발에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치를 5분 정도 이상 하라고 권장을 해요. 얘를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완전 눈물 나게 감동받는 수준으로 부드러워진단 말이죠. 그래 저는 거의 다 써가서 바로 또 쟁여놨거든요. 이거 올리브영 오늘드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광고처럼 말하고 있지만 광고 아니고 저도 제 돈 재산이고요. 아 맨 처음에 이거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시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직접 사비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브랜드에서 보내준 거 너무 감사해요.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제품이 세상에 있는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두피에 바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모발에만 발라주면 되고 바를 때 이렇게 꾹꾹 아주 흡수가 잘 되도록 골고루 잘 발리도록 핸들링이 이렇게 살살 핸들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살 그리고 이렇게 그냥 수건으로 감아줍니다. 비닐캡 같은 거 써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비닐캡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수건을 이렇게 쓰고 있어도 좋습니다. 1시간 30분 방치하는 거 귀찮다 그러면은 적어도 10분이라도 방치를 해보고 10분도 귀찮아? 그럼 최소 5분 2분 3분 하는 거는 솔직히 진짜 조금 이거 쓰기 아까워요. 적어도 5분은 방치를 해놔야 됩니다. 의뢰를 깜고 왔습니다. 요거 제품이 총 3개가 있거든요. 근데 3개 저는 다 사용을 하긴 하지만 전부 다 사는 게 부담이 된다 하면은 일단 요거라도 쓰는 거를 진짜 완전 그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이 잘 안 빗기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보통 요런 탱글티저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요거 라보에치 스칼프 앤 헤어 에센스 미스트 팩 제가 요거를 계속 쓰는 이유는 이런 바를 수 있는 종류들 중에 보통은 모발에만 바를 수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두피에 바를 수 있는 용도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두피에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고 그 다음에 두피에 바르면서 두피 주변에 모발에 같이 발라주면은 위에서부터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서 빗질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래서부터 살살 진짜 살살 빗어주는 거예요. 젖어있을 때 진짜 머리가 잘 끊어지고 잘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조심조심 빗어줍니다. 살짝 빗어준 다음에 그리고 이런 앰플 종류 발라주면 되는데 오늘은 헤어플러스 단백질 본드 앰플 이거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앰플 잘 발라주고 그 다음에 다시 살살 빗어서 정돈해준 다음에 머리를 말리면 끝이에요. 저한테 이제 탈색모, 붙임머리 관리법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매번 트리트먼트 해주고 매번 앰플 열심히 바르고 두피 영양제 바르고 와서 영양 앰플 바르고 빗질 열심히 하고 좀 뭔가 많이 하나? 근데 저는 몇 년째 거의 제가 세보니까 8년차 탈색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아예 루틴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일상이어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샵 가서 막 비싼 케어 받는 것보다 집에서 매일매일 관리해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비싼 거 아니니까 이런 거 하나씩 사서 관리를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머리를 말리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보도록 할게요.